저희가 지금 캠핑을 가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삼겹살이랑 같이 오는 거. 이거는 제가 국물 떡볶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질깨 칼국수. 칠갑 농산에서 야심차게 신제품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이 들깨가루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흥분해. 들깨가루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남겨가 에이씨, 이렇게 메시지 오지. 남겨서 다른 음식에도 넣어도 되고 하여튼 들깨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산거 총각김치. 누군지는 언니가 바베큐 해가지고 구워 먹고 싶다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진짜 많아요. 1kg짜리인데 이게 다 먹을 거라 그러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집 앞에 마트에 파는데 안팔 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려진 건좀잘안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 쟁였습니다. 고구마 상태가 안 좋아서 외출이할 서비스를 주셨다는데, 저 고구마 우리 밥을 사러 산 건데 외출이할 별론데, 어떡하지? 새콤달콤 쌈무.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강된장. 전 된장찌개 없으면 좀못 사는 타입이라 강된장을 특히나 좋아하는데 순두부찌개도 좋아해요. 이거는 이렇게 순두부랑 세트로 같이 나오는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콩 가득 순두부에다가 이렇게 순두부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팔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순두부가 잘안 팔고 엄청 비싸서 이렇게 패키지 있을 때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오징어 젓갈. 땀을 흘리네. 오징어 젓갈 너무 먹고 싶었고요. 동태탕. 네, 제가 해물을 엄청 좋아해서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해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고등어. 고등어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샀나요? 아니구나. 이면수. 마카렐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면수를 샀습니다. 갈치. 갈치도 샀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에어프라이 용으로 산 등심 파츠. 에어프라이어에 8분 돌리면 된대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것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보려고 칠리 새우도 샀어요. 오늘 정말 많이 샀다. 오징어, 이거 엄청 얼려져 있네. 이것도 바베큐 가가지고 먹으려고 언니가 시킨 거예요. 이것도 올려져 있네? 바비큐 가서 먹을 삼겹살인데 이미 구워져 나와서 이렇게 데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해동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빠질 수 없죠. 제가 하는 한국 식품 파월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봉평 메밀 냉식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캠핑 가는데 언니들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꽁꽁 얼려져요. 진짜. 이게 진짜 며칠 냉장고에 있어도 잘안 녹거든요. 조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산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좀 너무 많이 산것 같아요.
빨리 그럼 먹어서 없애야 되겠죠? 오 마이 갓. 구독 없었어요. 한동안 생각만 먹으려고. 꼬막 무침. 지난번에도 꼬막 샀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침 돼 있는 걸로 샀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짜장 소스입니다. 귀찮을 땐 짜장 소스에다 밥 비벼 먹고 짜장면 해 먹으려고 하나 샀어요. 230g입니다. 꼬막 무침 두 개 샀네요? 두 개 샀나요, 제가? 아니면 하나에 두 개가 오나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산 돼지고기. 큰 거를 바비큐에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Oh my god. 근데 강고등어도 시켰네? 저, 왜 그랬죠? 제가 콩국수 매니아인데, 여름 가기 전에 먹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풀짬뽕죽. 이거는 무슨 맛일까 싶어가지고 하나 시켜봤습니다. 이것도 바비큐 캠핑 들고 갔죠. 이거는 제가 그냥 사본 거. 제주도 감귤. 요즘 귤 시즌 아닌가요? 저 귤 진짜 진짜 좋아해서 시켰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산 일출봉 두 캔 시켰고요. 이것도 언니가 요청한 자갈치. 그리고 바비큐에 들고 갈 막걸리. 이거 두 팩 시켰는데 이렇게 한 팩이 없네. 이거 하나는 바닥에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쌀입니다, 쌀. 다 먹지. 아, 우리 우리 하루에 한 명당 한 개씩 먹어도 있으면 다 먹지. 한 명당 한 개씩 먹을 거야? 그럼 더 사야 돼. 아니 또 사고 와인도 사고. 우리는 피아데스가 하나만 더 살래. 어, 진판들 이거 맛있었어. 레드야? 이거 화이트도 맛있잖아. 화이트도 있어. 그래 두 개 사면 98불이야 이거 이거 섞어 섞어. 다 아무거나 다 섞어도 돼. 그러면 언니 세미뇽 블랑 할래? 피노 그리지 할래? 세미뇽 그리지 할래. 아니야, 하면 있어. 짜져야지. 얘랑 좀 다른 거야? 어. 진판들이 제일 얇... 뭐라 그러지? 옅어서 먹기 쉽더라고. 근데, 근데 그냥 이렇게 열기만 하면 되지? 따로 안 아직 그래, 남기는 게 낫다. 모자른 거. 이제 이런 거 사야 돼. 저런 게 저거 MT인데 거의 MT MT
조금 조금. 돈 있어? 있어 있어 내가 드릴게. 합산해서 주세요. 저 가져가 싫어요. 파타야, 파타야 온 느낌인데? 바짝 껴! 바짝!